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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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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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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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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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da da bu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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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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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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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안녕하세요. 저는 제 24기 미래스 해외 교환 장학생 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 공대 건축학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입니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에 막연히 아 나도 교환학생 가보고 싶다라고 상상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영상을 만들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 영상은 저처럼 교환학생을 막연히 꿈꾸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교환학생을 준비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 5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2015년에 처음 입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휴학도 하지 않고 실습시 다녔는데요. 그래서 졸업전을 마친 후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해외에서 혼자 생활해보면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길러보고자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면 학교나 단과대, 학과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공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시기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종강할 때쯤 첫 번째 공지가 올라옵니다. 자신이 언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지 잘 계산해서 신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가을 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면 2019년 12월 중부터 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발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당연히 성적과 어학 점수일 텐데요. 물론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지역이나 학교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미달돼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성적이 걱정되더라도 전략을 잘 짜서 지원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어학 점수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팁을 드리자면 영어 점수를 토플이나 IELTS로 따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시간이 급박해서 토익 점수로 교환학생 접수했는데 토익 점수를 인정해주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저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좀 제한이 많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 합격하셨다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모교에서만 합격한 거지 파견교에서는 입학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는 파견교에서 보내는 공지 메일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우리나라만큼 행정 처리가 빠른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부활절 같은 파견 국가의 명절 등에 걸려서 행정 처리가 매우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꼭 미루지 말고 제트제트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메일, 필요하다면 독촉 메일도 적극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학교로 파견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미리 인사도 나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로 나가는 교환학생인 만큼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학금은 크게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외부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해외 수학 장학금이나 소속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파견 지원금 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으로 유명한 것은 아셈뷰어 장학금과 제가 받은 미래셋 박현주 재단 해외 교환 장학생이 있습니다. 미래셋 박현주 재단에서는 2007년부터 해외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장려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미주, 유럽, 기타 지역 교환학생에게는 700만원, 아시아 지역 교환학생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해주니 교환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이라면 모두 선발되고 싶어하죠. 이 영상을 빌어 저를 선발해주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5기 장학생이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선발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가산점 해당 사항 중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해당자가 있는데요. 다른 장학생분들과 이야기해봤을 때도 봉사활동 가산점이 있어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뽑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물론 200시간은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채울 수 있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한 과정의 일부를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도 수많은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우선은 파견교에서 입학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스트리아 가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